7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지금도 최고의 가이로 칭송받고 있는 야마구치 모모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기 가수들을 찾아서 역주행으로 리뷰해 드리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70년대 일본의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국민 배우자 가수, 아이돌의 개념을 만든 선구자, 야마구치 모모의 누님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48년 전인 1973년에 데뷔해 8년 가까이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성공시켰고 그 시대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인데요. 모모의 짱이 정말 대단한 것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잘 극복하고 가요계의 여왕으로 우뚝 올라섰다는 점, 또한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는 점. 가수와 배우로서 둘다 완벽함을 보여준 진정한 연예인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고요. 아이돌 창세기의 대표급 가수로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한 것은 기본이며, 최정상의 자리에서 물러날 줄도 아는 성품과 연예계를 은퇴하고 결혼 후에도 구설수 하나 없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그녀의 인품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모모의 짱의 공연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제껏 일본 가수들을 리뷰하면서 이처럼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여가수는 처음 봤고요. 제가 나훈아 형님을 처음 뵀을 때 카리스마에 눌려서 눈도 못 마주치고 눈알 내린 적 이후로 동영상만 보다가 제가 압도당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 퍼레이드를 먼저 하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마구치 모모에는 1959년 1월 17일 도쿄 시부야부 에비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미 애 딸린 가정이 있었던 의사인 부친이 총각인 척 모친을 속이고 그녀를 낳았고, 바로 부모가 갈라섰기 때문에 모모의 짱은 미혼모인 모친과 5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1972년 12월 13세였던 그녀는 스타 탄생이라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기 나이와 똑같은 소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엽서 응모를 했고, 회전목마란 곡으로 결국 준우승을 차지하는데요. 소속사 호리풀에 들어가 모모에가 TV에서 봤던 같은 소속사 모리 사사코와 함께 스타 탄생의 또 다른 우승자이자 같은 반 친구인 사쿠라다 준코, 요렇게 세 명이 13세의 같은 나이 꽃의 중3 트리오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데뷔 때는 모모의 짱이 준코와 모리에 비해 인지도가 밀렸지만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슈퍼스타가 되는 야마구치 모모에는 데뷔 초기에 모리 마사코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학업 생활과 연애 활동을 병행했는데, 모리 마사코를 따라다니며 서포트하고 챙겨주면서 연예인 일을 하나씩 배워갔고, 일이 끝나면 모리 마사코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지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3년 5월 모모의 짱의 첫 영화인 그럴 즈음에 출연하게 되는데, 주연은 아니고 조연이었고 영화 개봉에 맞춰 발표한 동명의 주제가로 그녀는 가수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라는 가사에 발랄한 멜로디로 부른 첫 싱글곡 그럴 즈음은 나름 신선하긴 했지만 마사코나 준코에 비해 특별한 개성이 돋보이지 않았고 음반 판매량도 그닥 별로였죠. 그래서인지 그녀의 음악 프로듀서 사카이 마사토시는 컨셉을 대폭 조정하게 되는데, 그래, 청순하고 풋풋한 스타일을 버리고 화끈하게 한번 가보자 라는 전략으로 두 번째 싱글 푸른 과실을 발표합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과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사실 푸른 성을 의미했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 무엇을 받아도 좋아라는 아주 대담하고 조숙한 가사였는데요.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짜리가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일본 사회가 아주 놀랬고 모모에는 당연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곡의 데이트로 인기 가수가 된 그녀는 이후에 발매된 싱글 금지된 놀이와 한여름의 경험부터 크게 히트치게 되는데,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1974년에 발매된 다섯 번째 싱글 한여름의 경험 가사엔 당신에게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은 소녀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 노래 때문에 일본 전국이 뒤집어집니다. 충격을 받은 대중들은 소속사의 항의 전화와 비난 편지를 매일 쏟아부었고 언론도 난리가 났는데요. 어느 학부모 단체는 이 노래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단체 활동까지 할 정도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되죠. 사실 야마구치 모모의 본인도 처음엔 이 곡을 아주 거부했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지만, 그때 15세란 어린 나이에 데뷔곡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오롯이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소속사에 미안해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무표정하고 억양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던지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묵묵히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데뷔곡은 어쩔 수 없다지만 후속곡까지 히트치지 못하면 그녀는 연예계에서 아예 묻혀버릴 뿐더러 영원히 스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한 카드를 꺼냈다고 보여지고요. 모모의 역시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자신의 숙명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주었죠. 그래서인지 그녀의 표정을 보면 왠지 모를 슬픔과 쓸쓸함이 느껴지고요. 이처럼 어린 나이에 보여준 남다른 담담함과 꾸준 심지로 훗날 그녀가 일본을 대표하는 대스타가 될 것을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가사들은 지금 봐도 낯뜨거운데 이런 노래를 1914년에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어린 모모에는 종종 부끄러워하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곡은 결국 45만 장이나 팔리는 대히트를 쳤고 그녀는 바로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모모의 짱 최초의 발라드곡 겨울의 색이 앨범 판매량 52만 장에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해 종전의 음반 판매량을 갱신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 최고의 가수들만 나간다는 NHK 홍배 가합전에도 그의 연말에 출전하게 되지요. 이렇게 모모의 짱은 당대 여자 아이돌의 기본 컨셉과 차별화된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노래 내용과는 다르게 음악 프로나 잡지에 나올 땐 청순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이 점은 자기도 여느 평범한 여자랑 다르지 않다는 의미고요. 소녀다운 자연스러움을 어필하면서도 노래에선 당돌하고 저돌적인 모습으로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구축한 거죠. 다음해인 1975년 16살인 모모의 짱은 4장의 싱글을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 9월에 발매된 이별 노래 작은 욕망은 쓸쓸한 멜로디에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한다는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했는데 그런 그녀만의 표현력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절실함을 잘 드러내면서 다른 가수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표현력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때쯤 당초에 내세웠던 푸른 성 노선과 조숙한 소녀의 컨셉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1976년 새로운 작사가 아키 요코와 작곡가 우자키 류도 부부랑 손잡고 만든 13번째 싱글곡 요코스카 스토리는 요코스카 마을을 배경으로 소녀 첫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으로 자신과 같은 사춘기의 시각에서 락비트의 베이스에 활기차고 기분 좋은 템포로 노래한 그녀는 이때부터 아이돌 이미지에서 한층 성숙한 여성 가수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곡은 일본의 국민가요 중 하나로 불리게 되면서 음반 판매량 약 66만 장으로 또다시 본인의 최다 앨범 판매 기록을 갱신하는데 여러분 100만 장이 아니고 66만 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음원, MP3, CD가 없었고 오로지 LP판과 카세트 테이프 판매 집계량밖에 없었다는 점과 스마트폰과 인터넷도 없었기에 오직 TV와 라디오, 오프라인 광고로만 앨범을 홍보했고 음반 구입도 거의 레코드점에 직접 가서 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66만 장은 지금의 밀리언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 이후로도 모모의 짱은 새롭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계속 선보이는데 그중 그녀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의 나이로 부른 몽선 안내인 우리말로 즉 꿈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그간 보여준 모모의 취향과는 다른 팝 멜로디의 넘버로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로맨틱한 소녀의 마음이 담긴 가사로 이 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팬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매니아층에게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죠. 또한 이 노래는 1981년 나카모레 아키나가 스타 탄생에서 불러서 우승해 가수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아키나 그녀가 아이돌이 된 직접적인 계기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가수가 야마구치 모모에라고 말할 정도로 모모의 짱은 후배 여자 아이돌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제2의 야마구치 모모에라 불리며 80년대를 대표한 전설의 가히, 베스트 10의 여왕, 아키나 역시 모모의 짱과 스타일이 많이 비슷한데요. 왠지 어둡고 쓸쓸한 느낌, 청순한 소녀의 얼굴에 허스키한 중저음의 보이스, 풋풋하고 순수한 노래를 부르다가도 다음엔 거칠고 터프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평범하지 않았던 가정환경도 거의 비슷하죠. 모모에와 아키나 두 분의 나이가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친자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닮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아키나 누님의 무대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6년 한 해도 모모에는 배우 겸 가수로서 크게 성공하는데요. 요코스카 스토리가 대박나고 이에 발매한 사랑에 달리고와 붉은 운명, 펄 칼라에 흔들리고 붉은 충격 등의 곡들이 연달아 히트를 쳤는데 붉은 충격이 하프 밀리언, 그 외의 곡들이 40만장 넘게 팔렸고요. 3년 연속 홍대 가업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국민적인 톱스타의 반열에 올라 그 당시 젊은 층을 비롯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는데요. 다음해인 1977년 10월에 발매한 곡 코스모스는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가는 딸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 여성의 극하고 섬세한 느낌이 배어나온 명곡이고요. 48만장이 팔린 이미테이션 골드까지 처연하고 강한 야마구치 모모의 명곡들은 훗날 후배 아이돌인 마치다 세이코와 나카모리 아키나도 이 곡들을 커버하고 따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죠. 70년대 중반의 곡들이지만 가사에는 희노애락이 담겨있고 지금 들어도 노래가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영상으로 모모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만에 빠져들게 되었고 노래 또한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녀의 아우라와 포스는 지금껏 리뷰했던 다른 일본 여가수들 중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느껴졌죠. 보통 이 정도의 톱스타 경지에 오르면 하락기를 겪거나 불미스러운 일도 한 번쯤 저지를 만한데 야마구치 모모의 이분은 절대로 그런 게 없었고요. 최고의 국민 배우이자 가이로 쭉 갑니다. 이번 리뷰는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그분의 영화와 드라마, 이후의 명곡들, 제일 교포설, 역사적인 마지막 콘서트, 은퇴 후의 삶과 그녀를 왜 전설을 넘어 신화라고 부르는지 여러 이야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야마구치 모모의 누님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